자, 이 그림은 독설이에요. 독설은 참 양날의 검과 같죠. 독설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아요. 입이 제일 무서워, 사람 입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연예인 아가들은 댓글 때문에 상처받아서 죽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차별한 독설은 사람은 상처를 주는데 또 어떤 독설은 약이 돼요. 자기의 독설을 딱 인정하고 그 독설하는 미움을 인정하고 딱 써주면 미움의 애고가 죽어요. 딱 알고 있으면. 근데 막 그 자기의 미움을 인정 안 하고 독설을 쓰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자기가 미움 덩어리를 독설 쓴다는 것도 모르고 막 쓸 때. 그래서 그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독설가, 미움 쓰는 독설가를 인정 안 하고 그림 그림이에요. 그걸 인정해서 독설을 딱 써주면 이렇게 환하게 바꿔줄 수 있죠. 시커멓게 나왔다가 인정받으면 독설이 멋진 독설. 독설가로 유명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가나, 그렇죠? 또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 중에는 그 오쇼 같은 사람들, 독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멋있어요. 촌철 살인으로 상대방의 그 마음을 깨부술 수 있는, 멋지죠? 그래서 독설을 인정했을 때 그 독설하는 미움을 수치주거나 두렵다고 버리지 않고 인정했을 때 멋진 독설가가 돼서 자기 미움의 애고도 쓰고 남을 미움의 애고를 죽이고 살려줄 수 있는 애고를 죽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독설이 참 유용한 거죠. 독설을 인정해보라고, 그 미움을 인정해보라고 그림 그림이에요. 독설입니다.